한국 수영의 희망 지난해 세계 선수권자인 정우상 선수 올 시즌 지독한 슬럼프에 빠지더니 폭력 사태까지 일으켜 올림픽 1년 남았습니다. 근데 다시 학교로 가라고요? 안 됩니다. 안 합니다. 정우상이 받는 김에 한 놈만 더 받자. 한때 정우상이랑 영우상 받겠다. 학교 가! 갈 거야! 그래 가! 아니 안 갈 거야! 첫 인상부터 강렬하네. 좋대야. 학교 좀 어때? 친구 사귀었나? 아주 착한 애 둘, 좀 많이 까칠한 놈 하나. 내가 왜 네 친구야? 니네 정우상이 보면 뭐 승부욕 이런 거 안 생겨? 한 번쯤은 꼭 이겨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안 들어? 즐기면서 해라. 꼴찌도 1등을 하기 위해서 경기에 나서는 거다. 운동선수가 즐기면서 한다는 거 쪽팔린 거라고. 너나 평생 즐기면서 하라. 레인왕보 500회! 원희룡이 도대체 정체가 뭐야? 아 그놈이 글쎄 이게 뭐라는 거야? 배고프다고. 뭐 어쩌자는 건데? 한판 붙자. 너 내가 경고하는데. 나 장난 아니거든? 내가 뒤에서 싫었던 거야! 이래서 수영이 안 싫었다고! 두려움보다는 간절함이, 간절함보다는 소중함, 소중함보다는 즐거움이, 그 즐거움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야. 너의 노브레시. 호흡을 멈추고 물살을 가른다. 노브레싱. 10월 30일 대개봉.